제가 사용하는 낚싯대는 유정 피싱의 명인 4550이라는 갈치대입니다. 색상은 뭐 빨간색, 파랑색이 있는데 저는 이제 빨간색으로 사용을 했고요. 특징은 1번대가 요즘 이게 갈치대라든지 이제 선상대들의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1번대가 색상을 달리해서 경질, 연질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액션으로 주는 부분이고요. 또 2019년 기준으로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게 4550이라는 얘기는 이제 4.5m 내지는 5m로 튜닝이 가능하다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cm짜리 연장대를 이용해서 4.5m, 5m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최근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1m짜리 연장대를 통해서 이제 6m까지 최대 4.5m, 5m, 내지는 5.5m도 되죠. 그리고 6m까지 총 4가지 길이로 조금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갈치대를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액션이 뭐 몇 대 몇이냐, 허리가 단단하냐 등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유틸성을 많이 중요시하는데요. 이런 거는 어디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냐면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낚싯대를 내 상황에 맞춰서 튜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낚시를 갔는데 파도가 굉장히 높고 바람이 굉장히 좀 있어가지고 초리대가 어신하고 다르게 너무 꾹꾹 들어가거나 이게 읽기가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니면은 이제 10월이 넘어가가지고 뭐 마리수보다는 좀 더 대물을 빨리 꺼내는 좀 강하고 빠른 낚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러한 부드러운 연질 초리대보다는 경질 초리대로서 이제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지금 8월, 9월 이제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어기가 막 끝나고 마리수들, 풀치라든지 마리수들이 막 나오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눈맛도 좀 즐길 수 있겠고 그리고 이물감이 적어서 후킹이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는 연질 초리대를 쓰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초리대가 두 개 들어있으면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그렇지만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데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길이 같은 경우도 내가 낚싯배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요. 내 낚싯대가 다 4.5m예요. 다 똑같이. 그러면은 한 요만큼의 영역을 내가 커버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낚시를 할 때 집어대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근데 한 명, 두 명이 6m짜리 낚싯대를 좀 긴 거를 섞어 쓴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집어층이 좀 더 넓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란한 낚싯대를 쓰지 않고 보통은 지그재그로 섞어 쓴다든지 아니면 길면서 점점 짧아지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서로 많은 사람들이 엉켜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낚시를 갔다. 근데 옆 사람하고 내 양쪽이 다 4.5m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같은 4.5m를 쓸 때 모든 사람의 채비가 같은 동일선상에서 날아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만 조작이 미숙이 생기더라도 엉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는 연장대를 바로 껴버려요. 시작하기 전에 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연장대에는 가이드가 안 달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빼버리고 다시 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는 좀 길어지고 옆에는 좀 짧아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좀 더 넓은 범위의 그런 집어층을 형성을 할 수 있다. 영역을 좀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단순하게 딱 콕 집어가지고 몇 미터의 그런 낚싯대를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길이를 다변화할 수 있는 장비가 좀 더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